영화를 보셨나요? 네. 네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저희 배우님도 멋있게 나오시죠? 네. 네. 어떤 장면 제일 재밌었어요? 뽀뽀의 장면 재밌었어요? 네. 그 뽀뽀에서 뽀뽀는 아니고요. 그게 시나리오 없었던 거였어요. 공유 씨의 애드립이었습니다. 재밌죠? 네. 이렇게 저희 되게 재밌게 즐겁게 촬영했거든요.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될 것 같습니다. 네, 즐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수정입니다.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저희 이번 개봉 첫 주라서 막 무대 행사를 다니고 있는데 감기가 걸렸어요. 그래서 어제 네, 안 좋았는데 지금도 아주 좋은 건 아닌데 확실히 제가 어제 이렇게 직접 관객분들 뵈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지 오늘 상당히 좋아졌어요.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첫 이렇게 무대 인사를 오늘의 첫 시작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역시 배우는 그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아무튼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제 영화는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진짜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가 지금 기대도 많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재밌다라는 그 평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. 네, 그래서 다 모두 이렇게 뭐 트위터나 뭐 미니홈피나 이렇게 바로바로 블로그 같은 거 있으면은 영화에 대해서 지금 당장 끝나자마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반응들이 좋고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아마 저희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이렇게 더 자주 가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다음에도 또 여기서도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집에 가서 또 기준이처럼 막 검색해봤더니 트위터 반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도 어김없이 좀 좋은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네. 그 다음에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무대 인사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싶거든요. 계속해요!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렇죠.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아껴주셔야 무대 인사 영화 끝날 때까지 합니다. 영화가 시들시들해지면 무대 인사 없어지거든요. 저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무대 인사 저 무대 인사 생각밖에 안 했어요. 네. 저 제주도라도 갈 테니까 여러분들 영화 끝날 때까지 영화 보셨지만 아낌없이 응원해 영화 부탁드립니다. 네, 추운데